안녕하세요. 서울아재입니다. 자, 저는 지금 원래 충무로 쪽에 밥 먹으러 갔다가 지금 요 앞에 지금 하얀색 티랑 입으신 아저씨들 있잖아요. 요 세 분이 이 근처 한 수십 년 된 카메라 가게 사장님들인가 봐요. 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맛있는 집 가는데거든요. 뭐 물론 저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들킬 뻔했네.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 분명 맛있는 집이 있었거든. 아까 저 무슨 을지로 삼가 쪽에 양평 해장국집 있다는데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흡사 욕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욕하는 것 같은데? 어? 하트입니다, 하트. 자, 아무튼. 아까 전에 그 저기 뭐야 저 오빠 욕하잖아 지금. 외국인 분 지금 외국인 욕하면서 찍잖아. 욕하는 것 같다니까 저거. 자, 아무튼 아까 전에 그 사장님들 따라서 와봤는데 여기로 들어가셨거든요. 여기로. 저도 여기 한 몇십 년을 돌아다니지만 처음 봅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이거 맛있겠는데? 여기 로컬 맛집이었네. 가봅시다. 어? 왔다. 왔다. 아, 이거. 한 명이. 한 명. 한 명. 한 명이야. 아무 데나 앉아? 자, 보시면요. 그 오늘 보여드릴 곳. 그 지금 신문 기사에는 20년 전통이라고 나왔는데 저게 벌써 몇십 년 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식당이 운영된 지는 30년 이상이죠. 30년에서 40년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아마 날짜가 나와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아무튼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양평 해장국 그 지금은 그 뭐랄까 내장탕이거든요. 내장탕인데 국물 보시면 맑죠. 저게 진짜예요. 저 상태에서 이제 들어있는 양념장을 같이 풀어내는 겁니다. 혹은 그 테이블에 같이 놓여져 있는 고춧가루라든지 고추장 양념이라든지 그런 것들 더 넣으셔서 국물을 진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소주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국물 하얗죠. 원래 저게 정통이에요. 내장과 살코기들을 푹 삶은 그런 진짜 고깃국이죠. 몸에 좋다는 고깃국. 저게 이제 염분이 좀 많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는 독특하게 저렇게 고춧가루를 매운 고춧가루를 갈아서 그것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양평 해장국집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 있는데 전 고추기름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곳은 청양고추, 매운 고추를 다져가지고 그거를 고춧가루랑 같이 양념처럼 버무려가지고 그거를 추가적으로 시즈닝 그러니까 이제 추가 양념을 더 넣어서 매콤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양평 해장국이 있고 지금 이 집처럼 저렇게 곱게 빻은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매콤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 해장국의 기본은 저렇게 콩나물이 좀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곱창들 그리고 또 그 고춧기름을 추가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양평 해장국이죠. 여기 양평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건 내장탕이지만 일단 드시면요 땀이 납니다. 양평 해장국만의 특징이죠. 양평 해장국은 약간 매콤하고 좀 얼얼하고 막 얼큰하게 드셔야 또 맛있죠. 너무 짜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기 좀 덜 짜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여기는 근처가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 근처고 오피스타운이죠. 오피스타운. 오피스타운에 있는 양평해장국집인데 전 여기를 몰랐어요. 이 집은 파김치도 그렇고 모든 반찬을 다 직접 만듭니다. 저 파김치가 맛있어요. 파김치 더 달라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는 이제 오피스타운인데요. 오피스타운이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그 맛집을, 맛있는 집을 갑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돈 내고서 맛있는 곳을 가고 싶어 하시지. 더군다나 직장인분들은 차라리 돈을 더 낼지언정 맛있는 집을 가시잖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돈은 버시면서, 그리고 또 이왕이면 몸에 좋은 거, 맛에 좋은 거, 그런 음식을 드시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직장인 근처에서 살아남은 식당들은 다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이 양평해장국집도 꽤 오래된 집으로서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이때 간 시간이 오후 1시가 좀 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점심시간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꾸준히 들어오셨어요. 빨리 드시고 빨리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제가 을지로 삼가해서 웬만큼 오래됐다는 집들은 다 가봤는데 여기를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2층에 있어요. 2층. 그런데 되게 독특한 점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에 있는 경우도 많지만 식당은 주로 1층에 많습니다. 왜냐면 1층이 아닌 이상 장사가 잘 안 돼요. 식당 같은 경우. 그 위층에 식당이 있는 경우 사람들이 그 위층까지 간판을 잘 안 본다든지, 그리고 그 위층까지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를 다니다가 1층에 대로변에 있는 식당을 찾게 되지 2층까지 구석구석 찾아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여긴 2층에 있는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태 몇십 년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의 매일같이 식사를 드시는 직장인분들이 이 집이 맛있다고 찾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날은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충무로에 카메라 가게 사장님들 같으신데 친하게 보이시는 세 분께서 맛있는 집 가신다고 그렇게 세 분이 말씀 나누신 걸 얼핏 우연히 들었다가 그 세 분을 따라간 거예요. 몰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였는데 정말 만족했습니다. 그 제가 자주 가는 양평해장국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물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고 서울에는 웬만큼 맛있는 양평해장국집 찾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양평해장국집이 맛있으려면 저 곱창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건더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양평해장국은 푸짐한 맛을 먹는 건데, 서울의 양평해장국집은 그런 게 거의 잘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가게세도 비싸고 뭐 그밖에 인건비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비싼 게 많으니까 거기다 이윤을 좀 많이 남기셔야 되니까 건더기가 좀 많이 부실한데, 아 여기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양평해장국, 을지로 3가에 있는 양평해장국, 2층에 있는 이 양평해장국을 또 갈 겁니다. 종종 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양평해장국을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건더기를 제가 충분히 먹은 상태인데도 지금 건더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건더기가 많아요. 해장탕인데 많더라고요. 선지해장국도 맛있어요. 선지해장국을 시켜놓고서 선지를 빼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선지해장국 드죠? 여기는 정말로 서울에 있는 양평해장국집에서 여기는 뭐 본인들 말씀으로는, 여기 사장님 말씀으로는 두 번째 맛집이다라고 하시지만, 아 제가 보기엔 양평해장국으로서는 서울에 있는 양평해장국 중에 탑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국물 제대로 만드세요. 국물이 뽀얗잖아요. 일단 처음에 보시면 양념을 풀기 전에, 그리고 고춧가루 풀기 전에 굉장히 뽀얗게 보이는 국물도 그렇고.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 제대로 만드는 집이에요. 여기는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양평해장국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을지로 3가에 있는 양평해장국 한번 가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양평해장국집, 그러니까 넘버원 양평해장국집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경기도예요. 당연히 경기도에 있고. 근데 저는 서울 하자니까 또 유튜브 채널에 그 경기도를 보여줄 수는 없고 해서 거기는 못 보여드리지만 거기는 제 인생 양평해장국집인데 그런데 거기보단 솔직히 약간 못하지만 여기도 서울에 충분히 이만한 양평해장국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말고 아직 안 보여드린 곳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한 번에 왕창 찍어요. 한 번에 시간 있을 때 매주마다 뭐 이렇게 찍고 막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왕창 찍어요. 왕창 시간 있을 때 왕창 찍어가지고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북창동 쪽에 그 중구 북창동 쪽에 남평해 아 뭐야 저 해장국 저 대장탕 저 해장국 집을 보여드릴 때가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한 15개 정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추천드려요. 맛있어.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깨끗하게 잘 먹었어요. 잠깐 동안 빠져있 결제하네. 아, 예. 아, 잘 먹었습니다. 아까는 여기 앉아있던 세 분 따라서 온 거예요. 전 여기 처음인데. 네, 저분들이 여기 맛있다고 막 떠드시는 게 부끄러워 들려서 응? 그러면서 따라온 거예요. 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아, F워드 동, 저기 뭐야, 흉상? F워드 조각상? F워드 시설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그, 전혀 몰랐던 곳인데, 그, 카메라 파시는 사장님들 따라와가지고 맛있는 곳을 알게 됐네요. 어, 진짜 맛있어요. 꼭 반찬도 집밥 같고, 밥도 집밥 같아요. 아, 해장국 건더기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저거 먹는데 너무 힘들었네. 자, 아무튼 여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기 도루묵 있고 뭐 이렇게 여기 요 영락골뱅이 골뱅이집도 있고 요 앞에 또 골뱅이집 오래된다 또 하나 있죠. 그 을지로 골뱅이 좀 유명한 데가 저기 풍남 원조 골뱅이라고 여기도 유명합니다. 여기가 원조예요. 원래는 저기 뭐야 충남식품이라고 요 가게에서부터 시작한 골뱅이집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가맥집이었죠. 아, 아무튼 여기가 이제 을지로 삼가입니다. 아, 이제 전 또 가봐야겠네요. 아, 힘들어.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뿅.